참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. 말을 통하지 못하고 이제 글을 모르니까 언어 문제.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여기 말을 못하니까 내가 영어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는 말을 언어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그 뭔가 언어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언어 소통 너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우선 좀 더 큰 나라에 가야 되겠다. 많은 것을 그곳에 가서 배워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좀 더 훌륭히 키워야 되겠다. 그런 욕심으로 왔어요. 기대한 건 한국보다 더 좋다고 그러고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. 내 자신도 그렇지만 한국을 좀 떠나고 싶은, 좀 넓은 세상을 가고 싶은, 또 자녀들에게는 어떤 그 교육의 기회를 좀 넓게 제공하고 싶은 이런 의도에서 오게 됐죠.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모든 것이 참 문화 차원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어포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간 일이 있었죠. 그래 어포임을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아서 그날 아침에 6시까지 오라고 해서 별 불편한 점 없겠지 하고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갔다가 결국은 대화가 안 통해서 되돌아서 집을 택시를 다시 불러서 타고 온 적이 있었어요. 또 지금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. 편지를. 편지 온 거를 모르잖아요. 영어로 오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죠. 소셜로그 패스에 갇혀도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어디 가서든지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말을 못해서 입원실도 잘 못 찾고 소셜로그 패스에 가서 힘든 일이 많지요. 저기 영어를 못해서 영어 하시는 분 좀 불러달라 그러면 앉혀놓고 한 30분이고 또 병원에 가서도 영어 못해서 불러달라면 1시간, 2시간 기다리다가 끝내는 지쳐갖고 집으로 오고 그런 일이 허다하죠. 모든 서류가 한국말로 와야 되는데 처음에 영어야. 뭐 학교 다녀도 그거 어떻게 알아? 그게 불편하니까니. 어떤 할머니들은 쓰레기통에 버는 사람도 있어.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. 하다못해 감기를 앓았다 하게 되면 돈천불 나가는 게 보통이에요. 약값만 나가는 것이. 그런 애로점들이 많았죠. 전 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.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알도 숙고를 몇 번, 몇 달 댕겨봤는데 귀도 잘 안 들리지 또 눈도 잘 안 보이지.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 한국에서 많이 온 노인들은 옛날에는 공부도 많이 안 한 분들이 태반인데 그분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. 근데 여기 말을 못하니까 힘들었죠. 오늘까지 힘든 게 언어 장벽이야. 결국은 더군다나 편지가 다 이 영어로만 오잖아요. 그러니까 남한테 의료를 안 하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말도 못하지 그 애료라는 게. 그럼요. 중요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난 제일 그거를 원해요. 한국말.
한국말로. 우리 한국말로 보내주시면 그 부담 덜어주고 우리 스트레스가 조금 덜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는 것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필요해요. 지난번에도 우리 가서 데몬스트레이션 했잖아요. 꼭 필요합니다.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알아듣게끔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. 절대 필요하지요. 그러니까 가수 리더 모임이 절대 중요하다. 있어야 돼.